OLTD는 모든 걸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계속 속출하고 있고 파리 패션 위크의 빅토리아 시크릿 쇼까지 성대한 이벤트부터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소식들 알아보시죠.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 우리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디 톰 홀랜드가 주류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톰이 런칭한 이 술은 논알콜 맥주 비로. 그러고 보니 작년 7월부터 술을 끊었다던 톰이 자기가 마시려고 만들었나 싶었는데 맞다고 합니다. 술을 끊고 논알콜 맥주의 세계를 모색해봤는데 이거야말로 나랑 딱이었다. 단주 1년째는 정말 힘들었지만 만약 그때 비로가 있었다면 정말 편했겠다 라고 포브스지에 밝힌 톰은 작년 11월부터 음료 개발자 존 허먼과 전력을 다해 3종의 맛 킹스턴 골든필즈, 엣지힐 에이지 IPA 그리고 눈 휘트를 프로듀스했다죠. 아따 시원하겠다. 참고로 톰의 말에 따르면 여친 젠데이아가 맥주를 싫어하다 못해 혐오할 정도라는데요. 그런 젠데이아도 와우 정말 맛있다 라고 말해줬다고 하고요. 덧붙이자면 비로라는 네이밍은 맥주를 의미하는 비어와 감탄사 오우를 합쳐서 지었으며 좋아하는 발음으로 불러주면 좋겠다네요. 그나저나 국내 수입 될까요? 얼마 전 열린 파리 패션 위크, 정말 많은 스타들이 파리에 갔었는데요. 발렌시아가의 쇼를 관람하러 온 니콜 키드먼과 셀마 헤이엑. 그런데 이런 모습이 SNS로 확산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면 셀마가 니콜 팔에 손을 대고 말을 걸면서 니콜의 몸을 보도진 쪽으로 돌리려고 하자 니콜이 셀마의 팔을 걷어낸 뒤 옆에 있던 케이트 페리와 인사를 나누고 셀마와 몇 마디 주고받고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글쎄요. 내부 관계자는 영국 미디어 데일리메일을 통해 이건 당시 상황을 일부 발췌한 동영상일 뿐 함께 포즈를 취한 사진도 있고 둘 사이에 문제는 없다. 니콜은 사진 촬영에 적당히 응하고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어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영상이 10월 1일에 촬영된 건데 10월 13일에 바이럴 되었다는 거. 결국 팬들은 니콜의 인스타까지 가서 댓글로 니콜의 행동을 비판했군요. 팀 셀마라는 해시태그까지 달면서요. 한간에 셀마가 톰 크루즈와 20년지기 친구라는 것도 원인인 것 같다. 니콜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후 첫 이벤트 참가라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 있는 듯 이라는 설이 있지만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안젤리나 졸리가 영국 래퍼 아카라와 사귄다는 썰이 돌았죠. 10월 18일 신작 영화 마리아 런던 프리미어 때 마치 서로 딱 맞춘 듯한 코디를 선보였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졸리는 평소 드레스를 많이 입는데 이번엔 돌체앤가바나의 팬츠와 슈트를 걸치고 나왔습니다. 아카라는 이런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본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이 곧장 기사를 꽂았습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의 시작은 2023년 5월 자메이카에서 열린 한 축제 때 여기서 졸리, 아카라, 졸리의 자녀들이 목격되었고 약 반년이 지나 또다시 졸리와 아카라가 밀라노에서 저녁을 먹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또 올해 8월 베니스 국제영화제 때도 두 사람이 같은 호텔에서 나와버려요. 허허, 앞만 봐도 빼박 같은데 이럴 땐 뭐다? 기펠지. 사귀는 거 아니고 친구임. 아카라의 매니저도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등 여러 이유를 대고 있지만 글쎄요. 시간이 말해주겠죠. Well, it does have... Yeah, spoilers! Tom Holland가 또 입을 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로다주의 마블 복귀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이번엔 잘 참았습니다. 팟캐스트 리츄럴에 등장한 톰은 내가 스포일러로 조지는 건 정평이나 있기 때문에 비밀 지키는 게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그냥 아예 기자들 연락을 안 받아버렸다 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제레미 레너는 아예 듣도 보도 못한 소식이라며 놀랐었고 세바스찬 스탠은 코미콘 행사장에서도 로다주를 못 봤었다는데 톰은 어떻게 이 소식을 먼저 알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남 얘기는 잘 참았던 톰이 슬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지미 키멜의 투나잇쇼에 출연해서 There is some chatter that Spider-Man 4 is happening and that you'll be back as Spider-Man. What do you want to know? Can we confirm this tonight? It's happening. Yes! Next summer we start shooting. Everything's good to go. We're nearly there. Super exciting. 이렇게 한마디. Comic-Con, they announced that Robert Downey Jr. was going to his return as Dr. Doom. Mm-hmm. In a street fight, who would win? Yeah, come on, tell us. I mean, I'd have to say Dr. Doom would probably win.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서 또 이렇게 한마디. 꺼냈으니까 또 뭐 풀겠죠. If you let my daughter go now, that'll be the end of it. But if you don't,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소중한 걸 뭐라도 건드리면 초상나는 아저씨. 초고령 액션 히어로 리암 니슨이 내년부터는 액션 영화에서 은퇴하겠다는 선언을 했군요. 저도 이제 72살입니다. 언젠간 내려놔야 해요. 스턴트도 최소로만 쓰고 어지간한 액션은 직접 소화한다는 리아몽은 관객들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기에 전담 스턴트맨이 자기 대신 액션 장면을 도맡는 것도 원치 않는다죠. 2008년 테이큰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액션 히어로의 길을 걸어온 리아몽. 그때만 해도 이미 56세였기 때문에 이젠 내려놓는 것인데 참 아쉽긴 합니다. 누가 뭔가를 가져가거나 누군가를 데려간다면 또 모르죠. 얼마 전 덴젤 워싱턴이 팬에게 화를 내는 일이 있었죠. 한번 보시죠. 여긴 뉴욕 현대미술관. 세뮤얼 잭슨의 자선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차에서 내린 덴젤이 들어가려는데 그러니까 덴젤이 반대편으로 가서 잠깐 담소를 나누고 팬들은 계속 이쪽이다, 사인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I said, I'll see you when I get out. Which part of that don't y'all understand? Or not. We can do it another way. Either way. I can do it both ways, y'all. 네, 이건 동료 배우의 자선 행사이고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는 그것이니 팬들에게 좀 더 기다려달라는 것이죠. 나중에 나올 때 반대편에서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요요요 하는 순간 바로 영화가 펼쳐져 버립니다. 네. 사브리나 카펜터가 애틀랜타에서 공연 중 특별한 관객을 만났다죠. 한번 보시죠. I see this gorgeous girl. Girls, can you come out here? This girl is so hot. Who are you? What is your name? 난리 났어요. Really, I've never fallen in love at a concert before, but stranger things have happened, so It's so unfortunate we have to arrest you because you're so beautiful. 라고 말하며 사브리나가 밀리에게 분홍 털수갑을 선물했습니다. 밀리가 사브리나의 애틀랜타 투어에 올 수 있었던 건 때마침 기묘한 이야기 5도 애틀랜타에서 촬영 중이라서 그렇다네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팬, 스위프트들을 위한 특별한 크루즈가 출항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출발해 바하마까지 가는 이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에선 팬들이 우정 팔찌를 교환하고 퀴즈놀이, 댄스 파티, 노래방, 보물찾기, 코스프레 등의 이벤트를 통해 테일러에 대한 감동과 사랑을 나눈다죠. 이 배에 타는 비용은 2인실 기준 $1,573. 테일러 굿즈도 받고 나 같은 다른 팬들과 교류도 할 수 있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한 여성이 크루즈선 14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실종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행사는 테일러와는 상관없는 팬들을 위해 따로 조직된 이벤트였으며 사건 직후 해안경비대가 수색을 벌였지만 결국 실종으로 결론이 났네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근처에 있는 자매 크루즈선이 현장으로 와서 도움을 줬을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고 하고요. 떨어진 여성의 나이는 66세로 스위프트였는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선에서 작년 딱 이맘때 16세 소년이 발코니에서 갑판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전까니의 현예는 뭐라고 있을까요? 얘는 이번 달 초에 아예 도쿄로 이사를 했습니다. 쇼핑을 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종종 담기고 있고 도쿄 날씨도 일교차가 좀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내에겐 옷을 잘 입히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 긴자에 있는 도버 스트림 마켓에 나타난다고 하죠. 카니에는 얼마 전 일본 사진작가 모리야마 다이도와 작업한 새로운 앨범 블리의 커버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86세의 모리야마 다이도는 흑백 그레인이 뚜렷한 개성 있는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간 김역회 이번호는 특별한 사정으로 1, 2부로 구성해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디디파트가 있는 2부로 가시려면 우측 상단 탭을 클릭해주세요.